헬스의 정원에서 회식하던 날, 헬스의 정원 안에 멋진 레스토랑에 오늘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 의정부 촌놈 소다맘 출세한 날이랍니다. 유리창 너머로 정원의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푸르른 정원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도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요리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야채 샐러드. 정말 맛있어 보이죠? 그리고 포테이토 피자. 한참 만에 나온 요리라서 다들 배고파서. 다들 이렇게 손이 바쁘네요. 저도 엄청 배고팠답니다. 빨리 먹고 싶었죠. 다들 배고파서 저 역시도 이 요리를 금방 개눈 감추듯이 쓱싹 완전히 흡입해 버렸답니다. 우리 직원들 다 같이 같은 마음이었답니다. 보이시죠? 빙그릇만 덩그러니 있죠? 이제 다음 요리를 또 기다리면서 보니까 식판에는 휘바는 참 잘했어요라는 핀란드 말이라고 하네요. 들어오는 입구, 홀이 있는데요. 이곳의 모습을 잠깐 볼까요? 오른편에 보이는 저곳이 카운터이면서 뒷면에는 주방인 듯합니다. 매니저가 왔다갔다 하는 걸 보니까요. 넓은 홀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아주 깔끔하게 또 한쪽 면에는 통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곳을 야외에서 식사할 수 있는 이렇게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요리. 해물이 듬뿍 들어가 있는 스파게티입니다. 스파게티도 굉장히 맛있었고요. 볶음밥도 굉장히 맛있었답니다. 아, 이 요리가 나올 때 모두 함성을 질렀습니다. 와, 맛있겠다. 와, 대박이야. 박수를 치면서 난리가 났죠. 이 요리는 바베큐 샘플러라고 하는 건데요. 해물인 오징어도 있고요. 닭고기, 또 고기가 여러 종류로 이렇게 소스도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어때요? 지금 다시 보아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저도 이렇게 한 접시 담아왔습니다. 요거는 감자, 오징어, 몸통은 없고 다리만 이렇게 오징어 다리고요. 또 삼겹살 구운 것도 있고 부쌈 고기도 있고 요 소스는 아 김치맛 나는 소스인데 김장김치 속에 들어가는 그런 맛이 나서 이거랑 함께 고기를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또 이거는 크림 스파게티. 정말 맛있어 보이죠? 진짜 맛있었습니다. 크림 스파게티. 스파게티는 이렇게 포크로 돌돌돌돌 말아서 먹는다는 거는 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빙빙 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답니다. 빈 그릇. 아, 보시죠? 완전히 폭풍이 지나간 듯한 그런 장면입니다. 다들 맛있게 냠냠 먹었답니다.